이번 영상에서는 Topological Associated Domains, TED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E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발현량이 조절되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어떻게 크로마틴 구조가 생겼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유전자의 발현량은 cis-regulatory DNAs라고 불리는 프로모터와 인핸서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일런서 같은 그런 다른 cis-regulatory DNAs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프로모터에 붙어야지 전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인핸서는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프로모터에 붙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전자가 조절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바로 앞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핸서의 경우에는 프로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겟 유전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종마다도 다르고 뭐 어떤 유전자인지에 따라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예시를 또 보시면은 TB1이라는 유전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TB1은 이제 메이즈에서 옥수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옥수수가 이제 과거에 티오시틴이라는 작물에서 육종이 되기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자, 이러한 옥수수에서 TB1의 유전자를 보면은 이 TB1의 유전자의 인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65킬로 베이스페어 엄청 멀리 거의 만 베이스페어 가량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핸서가 프로모터와 유전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이 인핸서가 이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도와야 되는지 알고 작용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전자는 이렇게 긴 DNA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긴 DNA는 뉴클레어러스 안에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뭐 크로마틴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틴 1, 크로마틴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크로마틴 1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크로마틴 1에서 DNA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꽁꽁꽁꽁 싸매져서 알다시피 히스톤에 꽁꽁꽁 싸매져서 이 조그만한 공간 안에 뭉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랜덤하게 만약에 뭉쳐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 멀리 떨어진 이런 인핸서가 이 멀리 떨어진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3D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 만약에 이 DNA가 마구마구 접혀 있으면 사실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인핸서와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다른 인핸서가 이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우연히 이 공간, 조그마한 공간 안에 DNA가 패킹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특정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결과 이렇게 DNA 서열이 지금 보시면은 어떤 특정 구획을 이루는 것처럼 패킹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 어떤 부분은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져서 루프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어떤 하나의 방을 만드는 것 같은 이제 상황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어몽어스 게임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 같은 한 방에서 플레이어들이 있어야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방에서 문을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이 사용자들끼리 교류를 하고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DNA 구조도 똑같이 방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방 안에서 그 유전자와 그 유전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포로지컬리 어소시에이티드 도메인즈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다시 정의를 내리고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크로마틴 루프가 되겠고, 그 루프 내에서 유전자들끼리, 유전 물질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메인을 지칭을 하는 용어가 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테드는 사실상 이렇게 3D 구조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하이시라는 실험을 통해서 처음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시라는 실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이렇게 두 가닥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 한 가닥이겠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어떤 케미컬에 의해서 이 루프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어디 부분에 도대체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에서 이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주변을 일단 먼저 잘라야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레스트릭션 엔자임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도대체 이 서열이 어떻게 되고 이 서열의 위치가 지농상에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시퀀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게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퓨리파이하고 풀다운해서 이 부분만 이제 저희가 얻게 돼서, 이 부분을 페어드 엔드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짝이 이 짝하고 왼쪽에 있는 짝하고 오른쪽에 있는 짝, 포워드하고 리버스로 좀 시퀀싱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짝이 서로 시퀀스들이 서로 루프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이 기술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금 시퀀싱 된 정보를 이용해서 힘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힘맵을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가로축이 이 한쪽 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이 한쪽 끝에 대한 그 유전체 지역의 위치 정보가 되겠죠. 이렇게 위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 리드, 이렇게 했을 때 시퀀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드가 생성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 리드가 얼만큼 많은지, 아주 많으면 빨간색 아주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떤 이렇게 네모난 부분 지금 보이시면 이 부분에는 아주 빨간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묶여서 패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쵸? 그랬을 때, 사실 왜 여기가 다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냐면, 왜냐면 다 뭉쳐있기 때문에, 뭉쳐서 패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를 이루면서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리드가 많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것들 중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 부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네모 끝에, 이 삼각형 끝에, 다이아몬드 이 끝점에 보면은 빨간색이 진하게 리드가 쌓여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보면은 루프가 이루어진 그 엣지, 마지막 루프를 이렇게 만든 이 최종 끝부분, 큰 루프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루프의 끝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디텍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테드가 되겠죠. 지금 이 보시는 리드가 이렇게 쌓여있는 이 전체 리드, 이 전체가 루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데 저희,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이 엣지에는 이 CTC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자리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이제 피규어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지금 하나의 루프가, 지금 큰 루프가 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 저자들이 그린 건데, 이 안에도 사실 조금 조그만한 이렇게 루프들이 즉 이렇게 꼬여져서 패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꼬여져 있는 이런 실타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마치 아까 방문을 잠근다 이런 표현을 그 게임을 예시로 들면서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트럭처에서도 문을 잠그듯이 어떤 특정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음으로써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이 하나의 루프, 그리고 이 루프 안에서는 이 루프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나 뭐 이넨서들이나 프로모터들이 뭐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하나의 큰 루프가 도메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도메인을 다시 말해서 토폴로지컬리 어소시에이티드 도메인즈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CTC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 테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CTC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CTCF는 뭐 CCAC, CAGGGG, CG라는 어떤 특정 음기 서열을 인지하여 이제 붙게 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자, 그런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사실 DNA에 붙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향은 forward sequence에 붙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붙는 방식은 reverse sequence에 붙는 방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TCF가 두 DNA 서열 떨어져 있는, 아주 떨어져 있겠죠? 왜냐면 지금 아까 이전에서 루프가 보통 막 거의 크기는 막 500kbps 페어처로 아주 큰 루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뭐 적어도 300이나 100kbps 페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유전자 두 지역이겠죠? 이 두 유전자 지역에 지금 CTCF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CTCF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CTCF가 붙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붙는 경우인데요. 같은 스트랜드에. 이렇게 두 포워드 스트랜드에 붙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런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스트랜드에 붙는다고, 한 스트랜드에 붙는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붙지만 다른 이제 리버스 트렌드에 붙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서는 이제 CCANAGGT가 이 방향, 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CCANAG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양쪽 엣지들의 두 개 다에서 리버스로 붙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컨버전트, 즉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서로를 향하고 있게 이렇게 마주 보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먼저 있는 이제 DNA 서열이 포워드 방향을 띄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열은 리버스에서 이제 붙는 서열을 이렇게 감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ivergence on the opposite strands가 있는데요. 얘는 즉 다른 스트랜드, 하나는 포워드 하나는 리버스에 있지만 이제 오히려 발산하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하는 이런 형태로 CTCF가 붙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아까 CTCF가 그 루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말했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방향,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92%의 그 엣지에서 두 개 이제 루프의 끝에서 이렇게 CTCF가 컨버전트, 수렴하는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저희가 이렇게 알아낸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CTCF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CTCF의 방향성을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루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CTCF가 크로마틱 루프, 즉 테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후성 유전체학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